앉아. 떨리는 내 손을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.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. 이 노래 가사말 너무 좋지 않아요? 가사말 그대 고운 목소리 흔들리고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 준비를 했어. 뭘 또 뭘 잡아줘. 야, 뭐야 됐어. 내 더운 가슴 안아줘. 뭘 선물을 저렇게 주는 거예요? 저런 식으로 쓱? 이 노래의 힘을 빌려서 뭐 하나 줘보면 쓱 하나 했구만. 뭔데? 노래 좋죠? 자다가 번뜩 일어나야지. 아 너무 귀여워. 아우나스 반지야? 저거만 보면 도현씨 생각이 나나 보다. 그러니까. 이거 원래 반지 선물이 좀 껴주는 거예요. 껴주는 너무 귀여워. 아 너무 귀여워. 자 그럼 그 음악을 하나 깔고. 네. 자 음악 저기 배경음악이. 그대가 진정 바라는 가오다시 반지를 여전히 가오다시네요. 가오다시 그냥 항상 보고 있게. 손톱이랑 딱 깔맞춤이 되네. 조명 밑에서 할까? 지나가다 저 사갖고 왔다는 거 아니야. 네. 들어가요. 빡 하면 돼. 딱. 좋아한다 좋아해. 아주 잇몸이 많겠네. 내 무덤을 팠네요. 아 너무 귀여워. 걸어다니는 것 같아. 이제 어딜 가든 눈에 뵈는 건 그런 거밖에 안 뵈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아 반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. 아내가 좋아하는 컬렉션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정도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또 소소한 추억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반지를 받았어. 반지를 뭇 여자들은 아래 크기로 이 반지는 정말 귀하다 안 귀하다라는 걸 판단하잖아요. 저에게 있어서 그 가오나시 얼굴만큼의 캐럿의 그런 반지인 것처럼 좀 감동적이었어요.